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수요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국회에서는 여야 대립 속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안 처리가 순탄치 않은 것은 국회뿐만이 아닙니다. 광주광역시는 집행부와 시의회가 대립하면서 민선 8기 광주광역시의 첫 예산안이 시의회에서 2천억 원 넘게 삭감된 채 통과됐습니다. 네, 광주시 예산 어떤 것이 문제였는지 김광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박희율 광주광역시의회 예결특위 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있었던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정무창 시의회 의장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의결하신 2023년 본예산은 의회 예산 심의권의 남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요구한 예산을 넣어야겠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시 집행부가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그런 예산을 의회에서 전체를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풀이식 예산 삭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사숙고 끝에 부득이하게 증액은 하지 않고 감액한 수정안을 최종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삭감 권한이 있는 시의 입장에서 쪽지 예산 없이 원칙을 지켜냈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와 시의회는 4년 동안 마라톤을 하듯이 함께 달려야 합니다. 혼자 달리면 금방 지쳐 쓰러질 수 있습니다. 대화, 타협, 상호 존중과 소통을 통해 집행부와 시의회 간의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자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부시장님. 이야기 들어보니 우리 시장님께서는 화풀이식 삭감이라 하셨고 시의회에서는 쪽지 예산 없이 원칙 지켰다고 이렇게 서로 말씀들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예. 오늘 일단 사실 이제 예산안이 통과된 당일이기 때문에 방송에 나와서 내년부터 이렇게 좋은 사업들이 펼쳐집니다라고 시민들께 알려드리면 참 좋았을 것 같다라고는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제 의장님께서 쪽지 예산 이렇게 이제 발언하셨습니다만 사실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의원분들께서 집행부가 보지 못한 예산을 추가하시거나 의견을 주시는 것은 그걸 뭐 쪽지라고 부르든 뭐 민원성 예산이라고 부르든 아니면 뭐 정책적 제안이라고 하시든 다양한 방식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예결위 기간 동안 109건의 정책 제안을 주셨고 증액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쭉 논의를 해왔던 과정에 있었고요. 뭐 최종적으로는 지난한 합의와 협의의 과정 중에서 최종 합의가 결렬되면서 반영되지 못해서 의장님 말씀처럼 쪽지 예산이 없는 원칙 뭐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만 지난 과정으로 보면 109건의 증액 요청이 있었고 그런 합의의 과정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강기정 시장님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오늘 오전에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의 그 발언을 듣고 굉장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네. 사실 상임위에서 이번에 그 실국장의 동의를 거쳐서 증액된 예산마저도 예결위에서 부동이 된 것은 사실상 시의 상임위를 무력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상임위 무력화는 네.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국회도 그렇고 시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임위원회에 예산심의의 권한을 주고 또 예결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각각의 상임위는 그 분야의 뭐 전문성을 조금씩은 확보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해관계가 좀 직접화될 수 있기 때문에 증액사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취합해서 전체 시의 관점 안에서 혹은 국가의 관점 안에서 다시 한번 재조정을 해봅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결위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결정난 것을 예결위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번에 논의되는 과정에서도 보면 예결위에서 결정하신 내용 중에서 상임위에서 증액을 요청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셨거나 감액을 말하지 않았는데 직권으로 예결위가 감액하셨거나 하신 사항이 11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결위도 예결위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셔서 상임위는 그런 의견이 있지만 예결위는 이렇게 또 결정하고 판단했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각각의
실국장님들께서는 그런 결정을 또 하더라도 시 전체의 상황을 다시 놓고 봤을 때는 재조정을 할 수 있는 것, 이건 당연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결위원장이시니까 네. 이게 금액이 본 예산 2,089억. 네, 맞습니다. 사상 초유의 뭐 증액 없이 그냥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네. 이유가 뭐라고 그러니까? 사실 이번 예산 그 심의하는 과정에서 물론 이제 상임위에서 상임위 관련된 그 사업들을 쭉 이제 심사를 하면서 물론 이제 방금 뭐 부시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예결위에 최종적으로 이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겠지만은 일단 예비 심사거든요. 이게 상임위에서 하는 심사가 예비 심사인데 예비 심사에서 충분히 예산에서 논의하고 그 다음으로 예결위로 지금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상임위에서 실국장과 합의된 사항.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쓰면 잘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사실 이제 예산이 1억이 올라왔다. 한데 우리들이 봤을 때 그 상임위에서 봤을 때 1억 5천 이 예산 이 사업을 시작하려면은 최소한 1억 5천이 소요될 예산이다. 그래서 그 상임위에서 5천만 원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 실국장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서로 합의를 해서 그 증액을 하거든요. 그 증액마저도 강기정 시장께서는 동의를 안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앞으로 우리가 광주 시민들을 위해서 이 예산이 150만 시민을 위해서 쓰여질 예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실국장들의 그런 사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제일 전문가들이거든요. 이걸 시장이 부동의한 것은 앞으로의 실국장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제대로 사업을 하겠는가. 이게 사실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현장 전문가인 실국장들이 판단을 한 건데 강기정 시장님이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렇게 부동의하신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에 취지신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다른 분도 아니라 예결위원장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데요. 예결위의 권한과 권능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각각의 상임위에서 재조정을 할 때라도 다시 예결위에서 재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의회 예결위에서도 상임위가 주장해서 삭감했던 것들 혹은 증액을 요청했던 것들 중에서 110건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너무 문제 삼으시는 것은 의회 예결위 자체를 좀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각각의 실국장님께서는 자기 부서의 입장 안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상임위는 그렇게 운영되니까요. 그러나 시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시장의 입장 안에서는 어느 부서의 예산을 너무 과도하게 증액하거나 또 어떤 특정 부서의 예산을 과도하게 삭감하거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균형추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재조정하기 위해서 통할의 권한을 시민들께서 위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충분히 시장으로서 하실 수 있는 권한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위원장님, 지금 부시장님 말을 좀 정리를 해보면 예. 예결위가 하는 일,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예산안이 어떻게 편성이 됐던 그것들이 올라와서 비교를 해보면 물론 중복되는 비슷한 사업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느 쪽으로 특정 상임위에 많이 치우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조율하고 하는 것들이 예결위의 역할이 아니냐. 그래서 예결위에서도 그런 것들이 뭐 아까 110건이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 역할을 예결위가 했고 또 강기정 시장은 강기정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했다라고 들리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이제 뭐 생각하는 서로 간의 견해 차이가 물론 있겠지만은 사실 우리가 이번에 총 증액 사업이 109건이잖아요. 109건 중에서 집행부에서 동의 건수는 70건입니다. 70건도 전부 상임위에서 이미 예산도 확정이 되고 할 수 있는 다 사업들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뭐 이제 강기정 시장 같은 경우에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그동안에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건의하고 예산 요청을 많이 합니다. 특히 강기정 시장께서는 이런 도로 예산이라든가 또 이런 CCTV 예를 들자면은 이런 사업은 안 된다. 쉽게 말해서 나쁜 예산이다. 그러면서도 우리 시민 참여 예산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시민 참여 예산은 그게 받아들입니다. 이제. 도로 예산이라든가 보도 블록 예산이라든가 CCTV 예산이라든가 이건 서로 일관성이 안 맞는 것이죠. 지금 일관성 네. 이야기 하셨는데 그 예. 부분은 어떻게 도로 예산을 뭐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예산안에도 도로 예산은 100억이 넘게 들어 있습니다. CCTV 예산도 당연히 충분할 만큼 들어 있고요. 다만 광주시 전체 도로를 한 번에 다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선순위라고 하는 걸 정해서 자 올해는 1번부터 10번까지 하고 내년은 11번부터 20번까지 하자라고 하는 걸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님들께서 아 우리 지역 예산 또 하나 좀 했으면 좋겠고 이쪽 예산도 하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민원을 이제 제시하실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원래 1번부터 10번까지는 이제 본 예산에 담겨서 하고 다음번에 11번부터 이제 하려고 준비했던 예산 중에서 갑자기 27번이 들어오거나 36번이 들어오거나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건 시 전체적인 차원 안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좀 양해를 해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드렸던 것이고요. 필요한 상황 중에서 안전과 직결되는 예산이거나 재난재해와 관련한 문제가 있는 도로 예산 등은 특교금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는 의회에서 얘기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부동의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면 시에서 바랐던 사업들에 대한 예산삭감이 이번에 많이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예산이 삭감이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글쎄요, 이제 뭐 사업 건수가 이제 뭐 한두 건도 아니고 뭐 수백 건, 수천 건이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이제 오지 않습니까? 예결위는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심의하고 판단하고 하는데 사실 그 예산에 있어서 물론 집행부에서도 그 예산의 정당성과 장기성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가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우겠지만은 또 의회에서 바라보는 눈은 또 틀리거든요. 이게 정말 광주 시민을 위한 예산인가?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세운 예산인가? 우리는 검토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예산들은 불효불급하다. 이런 부분들은 삭감 내지는 또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면 증액을 할 수 있는 게 그 예결위 권한 아니겠습니까? 고위 권한 아니겠습니까? 예. 이번엔 반대로 불효불급해서 삭감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네. 일단은 시민분들께 조금 너무 염려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하나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앵커께서 2089억 원 정도가 삭감돼서 너무 큰 금액이 이례적으로 삭감됐다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그중에서 한 1600억 정도의 예산은 지하철 예산과 관련한 사업입니다. 이제 그 부분은 중앙정부와의 협의에 따라서 재조정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본 예산의 기본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한 400억 정도 삭감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께서 시가 운영되거나 하는데 엄청나게 큰 타격이 올까 염려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 다만 준비되고 있었던 사업들이라든지 이 예산을 1월 1일부터 이제 집행하기를 꿈꾸는 많은 분들에게는 조금 실망이 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시는 이제 그 부분은 잘 해나가겠고요. 전체 174건 정도의 삭감이 있었는데 그중에 저희가 이제 마지막까지 174건 위원장님 말씀처럼 삭감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거나 제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조차가 없습니다. 삭감하면 그냥 그만입니다. 그래서 다 삭감을 하시더라도 당장 시급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한 20건 정도는 살려주시면 좋겠다. 증액도 아니고 삭감을 좀 막아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요청드렸던 거고요. 예를 들면 뭐 타랑계 같은 경우 최종적으로는 이제 세 건에 대해서는 이제 삭감을 좀 살려주시긴 했는데 타랑계 예산 같은 경우도 당장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살려주시라 부탁드렸고
또 내후년에 있는 15회 비엔날레 예산 같은 경우도 인건비성 예산으로 저희가 사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살려주시길 부탁드렸고 5.18 추모공간을 만드는 성역화 사업 같은 경우도 그린벨트를 풀고 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전체 3억 4천 중에서 1억 2천만이라도 집행할 수 있게 해달라 말씀드렸고요. 또 법정 용역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공원 사업들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한 타당성 용역을 법정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는 광주시가 민선 8기 들어서 창업하기 좋은 도시를 넘어서 창업 성공률이 높은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지향의 비전 제시를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업 테스트베드를 만들고 또 광주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창경이 팁스로 지정받았기 때문에 팁스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 한 10억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렸는데 이제 그 예산은 마지막까지 동의되지 못해서 최종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에서 궁금한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한 3% 정도예요. 2089억이. 그러면 그 정도 예산안이 줄어들면 광주시의 재정 건전성이 나아집니까? 돈을 안 쓰면? 뭐 어쨌든 다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세워보거나 뭐 하는 방식들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정 건전성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실제로 필요한 예산들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광주에 먹거리를 새롭게 만들고 일자리를 만드는 일들을 꾸준히 해나가야지 지금 있는 돈을 잘 아끼는 것만이 중요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요. 관련해서 삭감된 예산들을 어떻게 의회와 협력하면서 새롭게 논의해 나갈지 저희들도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원장님, 이 상황에서 이 금액이 삭감이 돼서 도대체 누구한테 이득이 되는지 좀 궁금하단 말이죠. 우리가 삭감하는 부분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준비가 덜 돼 있고 또 심도 있게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라는 것이거든요. 자, 예를 들자면 이번에 같은 경우에 방금 우리 부시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엔날레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비엔날레가 내년이면 거의 30년을 지금 맞게 됩니다. 15회째를 맞게 되는데요. 이래부터 쭉 그 행사 현황을 보게 되면은 점차적으로 이 참여국이라든가 참여 작가들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자, 초창기 때는 광주 시민들의 비엔날레 하니까 광주를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큰 행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시민들, 많은 도민들이 많이 찾았단 말이죠. 그게 어느 순간부터 잊혀져 갑니다. 이건 뭐냐면은 광주 시민들은 비엔날레 외면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작가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잔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비엔날레도 광주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행사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삭감을 됐다가 다시 부활을 했었는데 강기정 기자님께서 비엔날레가 그동안 계속해서 초창기 때보다 이런 그 작가들이라든가 참여국이 저주하고 시민한테도 무관심되고 해서 뭔가 새롭게 재조명해서 비엔날레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번에도 그러면 정말 잘 한번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해서 다시 또 그 부활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사업들을 좀 이렇게 정리하고 그동안의 성과도 반성도 좀 하고 해서 새롭게 계획을 세워서 하라는 것이지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삭감이 됐다 해서 사업이 중단되고 이게 아니거든요. 내년 뭐 초창기 초에 추경. 얘기를 이거 추경이 있어놓으니까 거기서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위원장님 말씀은 삭감이라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좀 더 예산의 필요성을 좀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의회에서 도저히 삭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뭐 어떻습니까? 이 부분? 네, 뭐 사실 이제 원론에서는 제가 동의가 됩니다만 이번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이례적인 상태이지 않습니까? 증액도 서로 한 건도 없는 상태가 만들어졌고 삭감도 174건의 삭감 중에서 세 건만 일부 반액 삭감하는 것으로 그쳐서 171건이 전액 삭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반 예전에 예년에 했던 방식과는 좀 다른 말씀이신 것 같고요. 물론 저희가 집행부가 안을 짜다 보면 영역심의나 이런 것들을 잘 거치지 않은 상태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그린벨트에 묶여있는데 사업지를 선정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의회가 시민의 눈으로 찾아서 지적해 주시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개별 사업들을 이렇게 통으로 날리는 경우는 좀 이례적인 경우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평상시에 예산 심의라면 동의될 수 있는데 이번 예산은 좀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비엔날라야 그렇다 치더라도 도시철도 2호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사업 지연이나 재정 여건을 고려하셔서 이제 예산이 100억 원 정도 이제 삭감을 했다라고 의회에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공사가 더 지연될 수 있지 않나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게 아니고요. 그 예산은 사실 도시철도 공사에서 공사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삭감을 한 겁니다. 그건. 공사 여건 때문에 삭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한 거예요. 예, 명확하게 맞고 시민분들께서 도시철도 예산이 삭감됐으면 공사가 더 지연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염려를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공사비는 충분하게 있고 심지어 2월 시킨 예산이 1000억 원 가까이가 됩니다. 그래서 공사비의 부족으로 공사가 진척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시는 것처럼 초기에 한 1, 2년이 저희 계획보다 공사가 좀 늦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중앙정부에서 돈은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좀 쌓여있는 것이 있어서 이번에 중앙정부로 좀 반납하는 이제 이 행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2호선 공사가 진행되는 것은 예산적인 문제에서는 크게 차질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시민들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분 다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추경을 통해서도 필요하다면 다시 할 수 있는 예산들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집행부하고 의회가 아까 그 의장님도 잠깐 말했지만 4년간 같이 마라톤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서로 도와야 될 터인데 안타까운 건 오늘 우리 시장님께서 기자실 찾아가지고 하셨던 말씀 감정적인 심의 방식이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또 기자들 상대로 비판하셨다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께서는. 뭐 감정적인 결정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의원님들의 생각을 저희가 뭐 재단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이겠습니다만 여튼 이번 예산이 이례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실 겁니다. 의회가 낸 보도자료도 나왔습니다만 광주시의 의회가 만들어진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치면 일반적인 협의의 과정이 형성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최종적인 협상이 결렬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협상이 결렬됐을 때 어쨌든 감정이 서로 간에 좀 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협상이 결렬되는데 마음은 아무렇지도 않고 괜찮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감정은 그 감정대로 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시민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염려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시도록 집행부와 시의회가 또 새로운 길들을 잘 찾아 나가겠습니다. 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인 상황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려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려되는 부분은 어쨌든 민선 8기 들어서 저희가 이제 추경을 한번 하긴 했습니다만 그때는 기존 사업들을 재구조화하는 정도의 상황이었고 처음으로 민선 8기의 본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재정 건전성이라고 하는 것을 앵커분들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강하게 밀어붙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지 않았고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 공약 사업이었던 트램 같은 경우도 스스로 올리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간 경상 보조로 가는 다양한 지원 사업들, 단체 보조금들 이런 것들도 일괄 삭감시키기도 하고 과다하다고 생각하면 전액 삭감시키는 집행부안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정치를 통해서 당선이 되는 선출직의 시장 입장에서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그 많은 민원들을 감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시민들을 생각하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었기 때문에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정황들까지 같이 고민해 주시고 시의회에서도 함께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네, 강기정 시장께서 이제 시 기자실에서 이렇게 감정적인 심의라고 비판하셨고
여기에 맞서서 시의회도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네. 여기는 뭐라고 그랬냐면 강기정 시장의 독선과 아집이 부른 참사라고 하셨고 시의원들의 고뇌에 찬 결단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예산 심의권이 여기도 또 나옵니다. 강기정 시장께서는 예산 심의권을 남용했다 했고 시의회에서는 강기정 시장에 대해서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시켰다라고 했습니다. 의회 반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 그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만은 자, 우리 시 입장에서도, 시의회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당혹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의회의, 물론 예산의 편성권은 시 집행부에 있지만은 사실 의회에서는 집행 권한은 없지만은 의결 권한은 있잖아. 예산 편성. 해서 이게 저는 앞으로 이 집행부와 의회 간에 물론 예산을 지금 삭감해서 지금 이렇게 발생된 거 아니겠습니까? 강 시장께서도. 하지만 뭐 방금도 이야기했지만은 이게 예산이 삭감된다 해서 그 사업이 중단된 건 아니거든요. 내년에 추경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삭감했던 부분은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하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자꾸 삭감 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그 사업을 아예 못하게 막는구나 시의회에서 이게 아니거든요. 더 철저히 준비해서 사업을 하시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추경까지 좀 순탄하게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기는 게 지난번 행정선무감사 갑질 논란 이후에 이제 신뢰와 협치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한 지 이제 한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갈등이 불거지게 된 건데 이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여기서 원인을 찾아서 뭐 하겠습니까? 이제 벌어진 일이긴 한데요. 다만 정치라고 하는 것이 지난한 이제 협의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어제 저녁 10시까지는 그 협의의 과정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109건의 증액 예산 중에서 시의회가 한 건은 자진 철회를 해주셨고 또 합의에 의해서 30건 정도는 증액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것은 78건이고 그중에 70건은 증액을 동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미합의 된 것은 109건 중에서 8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9건 중에서 101건은 합의를 이룬 겁니다. 증액을 하든 증액을 하지 않든지 간에. 그 정도의 상황이었으면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협치의 과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협의와 협상이 최종적으로 결렬된 것과 관련해서는 안타깝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109건 가운데 8건 빼곤 전부 동의한 상태였다라고 예. 하면 뭐 지금이야 뭐 판이 뒤집어져 버렸으니까 다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언제고 추경에서 다시 그것들을 그대로 둔 상태로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행정을 하는 사람이나 현장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장 그 예산이 1월 1일부터 집행되기를 바라고 계실 텐데요. 뭐 6월에 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되면 뭐 저희가 집행보안으로 내거나 의회가 꼭 동의한다는 보장이 있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전통시장의 매니저 지원 사업 같은 경우 뭐 좀 추가적으로 증액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셔서 저희가 또 동의했었고 광산구의 시설하우스 분들이 지금 이제 유류가가 비싸지기 때문에 전기 난방기로 좀 교체하는 사업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사업들도 전액 다 이제 무산됐는데요. 이러면 겨울 다 지나고 나서 시설하우스의 전기 난방기를 개설하는 게 그분들에게 시급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요. 뭐 지역 자활센터 종사자분들의 인건비나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분들에 대한 지원 예산 이런 것들을 1월부터 집행했으면 그분들이 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인데 다음에 또 추경이 된다라고 하면 6월이나 뭐 8월 이후부터 이제 집행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장담조차도 할 수 없는 예산이긴 하겠습니다만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나중에 하면 되지요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수용하시긴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우리 K-뷰티 산업 같은 경우나 창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예산 사업 같은 경우는 아 광주시가 이렇게 달라지겠구나, 새로운 산업이 생기겠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꿈틀거리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말 광주시 입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죄송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셨던 그 8건 부동의에 대해서도 시의회에서는 조금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까? 39건을 부동의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왜곡된 사실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집행부에서 이런 예산을 올렸을 때는 여러 가지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 후에 올라왔겠지만요. 사실 시의회 우리 의원님들은 시민들로 하여금 선출된 선출직입니다. 그래서 시의 전체적인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감시하고 견제하라는 그런 명령을 주셨거든요. 사실 시에서 다 올라온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승인하고 하면 좋겠지만은 시민들이 우리한테 주어진 견제와 감시라는 그 틀 속에서 세밀히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거든요, 이 예산들을. 그랬을 때 우리 의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이런 불효불급하다, 이런 부분은 과감, 삭감 내지는 징역도 물론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정도 되면 저희가 생각할 때, 일반 광주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의회하고 집행부가 그럼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다투고 있나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회, 뭐 집행부는 집행부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의회는 의회의 역할을 이야기하지만 시민이 보기에는 자기들 이야기만 하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 것 말씀하셨던 부시장께서 말씀하셨던 많은 사업들, 진짜 당장에 이게 대기를 바라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자기네들끼리 싸워가지고 나는 혜택을 못 보네라는 생각 들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적으로는 시민들께는 죄송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치라고 하는 것이 꼭 all or nothing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간에 주고받으면서 협상을 해나가는 과정이었고 어제 10시 정도까지 한 일주일간의 협상을 통해서 많은 부분에 대한 합의점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109건 중에서 8건을 남기고 나머지를 거의 대부분 합의하고 있었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최종적으로 결렬된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뭐 누구의 탓을 꼭 하지 않더라도 시민분들께는 죄송한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젯밤 10시가 계속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이 사태를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글쎄요, 일반 우리 시의회의 의원님들도 지역구로 갖고 있는 선출직 의원입니다. 의정 생활을 하다 보면은 각 지역구에 현안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그 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우리가 요청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시에서는 이제 예산 기준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 좋은 예산, 나쁜 예산. 시에서 올린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올린 예산은 나쁜 예산.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은 좋은 예산. 이렇게 지금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금 안 맞는 거죠. 집행부하고 의회 간에. 그래서 일명 이제 이 예산안을 가지고 조정을 하는데요. 우리가 강력히 주장한 이건 정말 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속된 말로 우리가 집행부한테 하나 주고 하나 받고 이런 거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 사업이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게 하나의 숫자 노름에 불과하다. 의회에서 예를 들어 하나 주면은 우리도 하나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것이죠. 진정 필요한 사업들을 승인을 안 하니까요. 근데 거래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의회에서 109건을 증액 요청하셨는데 집행부가 70건을 증액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109건 중에 70건을 동의해드렸습니다. 의회가 174건을 삭감하셨고요. 그중에 저희가 삭감을 막아달라고 부탁드린 것 중에 3건을 동의하셨습니다. 109건 중에 70건을 동의해준 쪽과
174건 중에 3건을 받아들인 쪽 중에서 어느 쪽에 이 협상에 결렬 책임이 있는지 그건 시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삭감된 사업 중에 다시 좀 추진하고 싶거나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사업 어떤 게 일단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K-뷰티 산업과 관련한 예산들은 민선 8기 들어서 광주시의 새로운 먹거리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창업을 위한 실증 테스트베드나 팁스 지원금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18의 성역화를 위한 그 사업들도 광주의 입장 안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조금만 더 보완이 되면 의회에서도 충분히 그 사업 예산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업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전부 다 지금 이제 삭감이 돼버리긴 했지만 이런 것들은 좀만 더 좀 꼼꼼하게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안타까운 예산들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사업들이 KBT 산업 같은 경우도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강기정 시장의 또 주력 사업이고 해서 그걸 좀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계획을 철저히 좀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우리 얘기에서 그런 판단이 나온 것이죠. 그럼 철저한 계획이 잘 마련이 된다면 추경 때 어떻게 다시 한번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계획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삭감을 하셔가지고 아니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만은 이게 사업이 중단이 아니라니까요. 더 준비를 해주시라 이런 의미입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드리면 집행부는 이 사업을 집행부나 뭐 의회나 각각의 필요한 사업들이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좀 더 준비를 해서 이 중단이나 삭감이 없는 그런 걸로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여의도 초대석, 오늘은 야당인 듯 여당 같은 그렇다고 국민의힘은 아니고 민주당과도 결을 달리하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함께 낱마처럼 얽힌 정치권 현안 이슈 얘기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소개를 야당인 듯 여당 같은 여당인 듯 야당 같은이라고 했는데 뭐 기분 나쁘시진 않으시죠? 예, 저는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니고 네.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닌 세력입니다. 어느 쪽입니까, 그러면? 저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대한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태원 참사 관련한 이슈 얘기해보겠습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여야 갈등,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제가 국정조사에 대해서 이제 본회의 의결할 때 네. 유리하게 반대 토론까지 했던 의원입니다. 네. 슬프게도 저는 이럴 일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이럴 일이라는 건 어떤 일인가요? 참사 정치죠. 국민의 생명을 정쟁의 소재로 잡는 158명이나 생짜 같은 젊은이들이 세상을 떠난 일에 사실 확인, 책임자 처벌, 제도 개선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네. 다만 그 당시 국정조사라는 것을 너무 빨리 진행하다 보면 네. 정쟁의 소재로 소진되고 그리고 국정감사에 동의하자마자 또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해임하고 시작하자 그 당연히 국민의힘이 안 받았고 네. 이러면서 지금 굉장히 스텝이 꼬이고 출구 전략이 없이 네. 국정조사도 국정조사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전국도 전국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참사 정치를 반대합니다. 참사 정치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런 참사에 대해서는 정치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지금 정치를 보시면 제도 개선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40몇일 지나가고 있는데 이태원 참사 죄송합니다. 네. 도대체 이게 다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무슨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지 얘기는 정치권에서 없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경찰 특수본이나 검찰 뭐 특검 수사에 맡겨두자 이렇게 하면은 국회가 가진 국정조사라는 권능이나 역할을 포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랑 반론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말씀하신 제도 개선을 하려면은 국정조사도 그 일환으로 필요한 거 아니냐. 뭐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요. 국정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제가 반대했던 건 네. 지금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수사의 과정들이 있는 과정인데 이를 악물고 좀 수사 과정을 지켜보고 세월호 때처럼 뭐 궁금한 몇 시간, 대통령의 몇 시간 밝혀야 될 것들이 있으면 밝혀자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태원 참사의 과정에서 정말 야당이 주장, 민주당과 정의당이, 저도 야당이니까 주장하는 특정한 뭔가가 있습니까? 국정조사로 밝혀야 될 그 무엇이 지금 무엇입니까? 모릅니다. 실체가 없는데 집착을 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과연 지금 정부가 이태원 참사에서 의혹을 수사 사실을 은폐한다고 국민들이 생각할지 오히려 세월호 사건 전 정부에 비해서 굉장히 투명하고 재빠르게 대응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아, 자료들이 지금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요.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추가 조사, 수사기관도 아닌 국회가 역량도 안 되고 정쟁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참사가 용산 이전과 연관성이 있느냐. 이걸 누가 과학적으로 밝힐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과학적인 증명이 가능할까요? 이건 정치적 이슈입니다. 이거를 옮기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참사를 참사 정치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취지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재명 그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한테 향해서 죽음의 정치를 뭐 그만하시라 이렇게 일갈을 하셨던데 이거는 뭐 어떤 취지인 건가요? 제가 다른 이슈인데요. 저는 대장동 의혹, 대장동 게이트 누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알아야겠습니다. 책임자 처벌해야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상상도 못할 정도의 부당이익 환수해야 되겠습니다. 화천대유라는 회사는 11,000% 수익률을 올렸다고 하는데 이게 상상이 됩니까? 환수가 가능한가요, 근데? 부당이익이 밝혀지면 당연히 환수 가능하죠. 기소되고 처벌되면 배임 횡령이니까 가능합니다. 아직 그 공소유효기간이 있으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걸 막고 있는 장애물이 뭐냐?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대장동 특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장동 특검의 키맨이 조정훈이라고 언론에서 그러시는데 더 이상 조정훈이 대장동 특검의 키맨이 아닙니다.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대장동 특검. 조건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놓으시면 대장동 특검 도장 바로 찍겠습니다. 법사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관련 상임위가 법사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제가 동의하면 패스트트랙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당대표직을 내려놓으시라고 요구하냐면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자기가 당대표직을 유지하면서 대장동 특검에 대한 여러 얘기를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보면 진보 진영 전체를 볼모로 잡고 자신을 방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정말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자신의 결백을 드러내고 싶다면 의원직도 아니고 당대표직 잠깐 내려놓으시고 수사 서서지 받으시고 결백이 드러나면 국민들이 더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불법이 드러나면 처벌받아야겠죠. 뭐 그걸 어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대정동 특검의 키맨은 이제 이재명 대표 자신이다. 그러니까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히면은 뭐 하시라도 특검에 찬성을 도장 찍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화물연대 파업 정부 대응 어떻게 보셨나요? 노동이 절대선이고 자본이 절대악이다라는 입장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노동이 절대악은 또 아닙니다. 노동과 자본이 같이 살아야 되는 건데 이번에는 원칙적으로 대응을 한 것이 맞았다 하더라도 앞으로 모든 노동의 이슈를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겠다. 노동 너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정치에서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주례회동에서 법인세 인하랑 한국 전력공사법 개정안 처리를 꼭 집어서 당부를 했는데 한전법 개정안 이게 뭐 어떤 내용인 건가요? 예, 전기값 문제입니다. 우리 한전이 지금 1년에 적자가 30조입니다. 30조나 되나요? 그렇습니다. 29.5조. 30조를 이렇게 어떻게 메꿀까? 이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전기를 올리든지 또 하나는 세금을 더 내든지 이것도 싫고 이것도 싫다 그러면 한전 부도, 국가 부도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말씀드려야 됩니다. 1년에 30조씩 적자가 나서 6개월에 한 번씩 해외 채권 시장에 나오는 한전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요.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매기 같은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한전이 채권을 발행하다 보니 다른 사채를 발행해야 될 회사들이 발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전이라는 한전이 설마 망하겠어? 국가가 거의 보증 쓴 거 아니야? 그래서 한전부터 삽니다, 다. 네. 30조씩 돈을 끌어들이다 보니 이제 다른 나도 채권을 좀 발행해야 되는데 근데 국가가 보증해? 아니. 네. 이자율이 20%, 30%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전이 적자로 인해서 네.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지금 심각하게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료 올려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말씀드릴 건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전기료 하나도 못 올렸죠. 네. 할 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전기료 올라가면 표 잃을까 봐 지지율 떨어질까 봐 네. 일단 부채로 충당하자고 하는데 이거 흙 파서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전기료 인상 이제 해야 됩니다. 근데 한전법 개정안 글자를 보면은 그 말씀하신 사채 발행 한도를 현재에서 한 6배 정도까지 크게 올려주는 것 같은데 그게 의안정보 시스템 보니까 8일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는데 찬성표 숫자를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찬성을 안 한 것 같은데 이게 대통령 관심사항인 줄 모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알면서도 반기를 들었다고 봐야 되나요? 그 부결이 되고 본회의장이 웅성웅성 하더라고요. 네. 민주당도 웅성웅성하고 국민의힘도 저 뒤쪽에 있는 원내대표단들끼리 네. 모여가지고 이게 어찌 된 일인지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잘 됐다? 예. 한전의 전기료 정상화에 대한 자구책 없이 무턱대고 부채 발행 한도만 늘려주고 그러면 한전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폭탄 네. 돌려막기입니다. 근데 그 법안 부결된 다음 날 국민의힘 김성원, 구작은 의원이 같은 취지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는데 이거는 이게 대통령 의중이구나 하면서 이제 법안이 다시 올라와서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럼 통과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통과될 수도 있는데요. 네. 저는 무책임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전기료 올리자라는 말을 네. 해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겨울에 내복만 입고 실내에서 네. 돌아다녀도 3만 5천 원 전기료 나오는 아무 생각 없이 전기 쓸 수 있는 나라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가능하지 않습니다. 전기료 그거 올리자고 하면은 거의 엄청난 비판, 비난 이런 게 의원실로 쇄도할 것 같은데요. 제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 세금 올려야 됩니다. 세금 올리든지 전기료 올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채 발행해서 해결할 게 아니다 그런 말씀. 그렇습니다. 저는 고속도로처럼 이용하신 분들이 돈을 내는 원칙이 맞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장관 얘기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뭐 김의겸 의원 상대로 10억 민사 손배소 내고 뭐 국회의원들이랑 설전을 하는 것도 그렇고 약간 어떻게 보면 튀는 장관, 뭐 신세대 장관 뭐 이런 모습도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연배도 예,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예, 네. 같은 세대고 학번 동기입니다. 네. 한동훈 장관 제가 봤던 법사위 단호하고 네. 그 언어 선택이 굉장히 정무적으로 굉장히 탁월하다 하는 생각도 있고요. 뒤로 물러서지 않는 점도 있습니다. 같은 세대로서 운동권 다음 세대의 정치권에서의 역할을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한동훈 장관의 등장은 저는 환영하고요. 네.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시게 되면 할지 기대가 되긴 합니다. 뭐 언어 선택이 탁월하다고 한 장관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동훈 스피치라는 책이 뭐 있다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관련해서 그런 책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네. 이제 한 장관이 쓴 책인 줄 알았습니다. 그 바쁜데 언제 그걸 썼나 네. 했는데 이제 공개적인 그 발언들을 모은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책도 나오는구나 한 장관의 인기를 반영한다 싶었습니다. 뭐 이런 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같은 출판사에서 조정훈 스피치 뭐 이런 책도 나온다면서요. 이것도 예. 뭐 어떤 책인가요? 지난주에 그 광고 그걸 보고 제가 상당히 네. 놀랐는데 정치인에게 말은 가장 중요한 무기이자 도구입니다. 그런데 네. 이 무기를 잘 쓰는 분들도 있지만 못 쓰는 분들, 나쁘게 쓰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제가 말한 연설, 발언들을 묶어서 책으로 내주시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네. 되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의 말을 통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받아내고 네. 또 대변하는 말을 계속 이어가야겠다 싶습니다. 그 예전에 조국
전 장관 처음 뭐 정치권에 나타났을 때 뭐 정치권이 아니어도 뭐 강남 좌파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는데 한동훈 장관이나 조정훈 의원님도 약간 비슷한 이미지 뭐 강남 똑똑이 뭐 이런 약간 이미지가 있는데 앞으로 뭐 어떤 정치를 하실 건가요? 강남 똑똑이 네. 잘 네, 똑똑한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이제 한동훈 장관과 저를 이제 이름이 비슷하다고 해서 이제 훈훈하다, 훈훈 정치 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온라인상에서 꽤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네. 한 장관은 아마 공정, 정의 이런 걸 상징하실 수 있고요. 네. 저는 아마 먹고 사는 문제를 제가 경제를 했다 보니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똑똑한 사람이 정치를 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치란 건 결국 국민의 마음을 누가 잘 읽어내느냐. 네.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그러니까 갈등이 없으면 정치가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정치의 현안이란 건 아까 말씀드린 한전, 화물노조처럼 갈등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양쪽을 다 이해하고 대안을 만들 수 있는 능력, 공감 능력, 네. 인간에 대한 이해와 사랑, 국가적인 애국 정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훈훈 정치가 어떻게 갈 수 있을지 그것도 참 재미있는 상상력이다 이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으로 김건희 여사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한 뭐 새로운 팩트들이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포함해서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과 원칙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총평을 해주신다면 법과 원칙을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다만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은 예외가 없어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 네. 그리고 내 주변 인물들에게 법과 원칙이라는 잣대가 옅어지고 약해진다고 하면 그 원칙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과 이 정부가 그 누구에게도 이중 잣대를 들이밀지 않은 정부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정부가 내로남불이라는 네. 것으로 무너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정부도 내로남불하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교훈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로남불을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현 정부도 일정 정도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6개월, 7개월 됐고 지금 진행되는 수사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뭐 조국 네. 전 장관 같은 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지금 뭐 드러난 건 없습니다. 다만 그런 위험은 모든 정부에게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내 식구는 감싸주고 싶은 게 정치의 본질이니까 이를 악물고 참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